반갑습니다. 웰컴킴 마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거지존의 그 단발 스타일을 갖고 계셨는데 좀 너무 밋밋하잖아요. 봄도 오고. 그래서 이 거지존에 있는 우리 단발 모발을 약간 파트를 디스커넥션을 쳤어요. 아이롱컴에 맞게. 그래서 또 그 디자인을 한 다음에 1차적으로 펌을 하기 위해서 아쿠아 프로틴 A를 가지고 모발 진단을 하고 나서 식도 방치하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보니까 친수성 곱슬도 가지고 계시고요. 그동안 한 8개월 정도 그냥 방치해 두셨어요. 그래서 손상도 있고 또 거짓머리도 있고 이럴 때 피파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연안법을 가르쳐드릴게요. 피파는 점처리 없이 하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모발 끝부분은 염색으로 인해서 손상이에요. 그래서 C3에다 아쿠아프로틴의 색감표를 넣어서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의 고층성 모발에 C3를 도포하겠습니다. 이렇게 도포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진이죠. 8개월 동안 그냥 방치해도 거기에는 C1과 아쿠아프로틴의 색감표를 넣어서 도포하겠습니다.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손상모하고 건강모하고 이렇게 딱 경계선이 있잖아요. 이 경계선 두지 말고 그냥 바로 밑으로 쭉 가시면 되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한 후에 컬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어때요? 많이 늘어나죠? 네, 손상이지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피카에 C1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C1하고 파워하고 오일을 믹스해서 지금부터 미친 연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열처리 10분 한 후에 2차 연화에서는 저희 피카는 전처리가 없어요. 그 대신에 자, C1 pH 9.5짜리에요. 자, 하신 다음에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이렇게 다 걷어내주세요. 그리고 다시 신선한 펌제 C1을 깊숙이 듬뿍 도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유기가 쫙 올라오죠? 되게 건강하죠? 자,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결도 정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깨끗이 유지한 다음에 저희 케라틴 폴리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케라틴 폴리를 도구로 분할해 줍니다. 그래서 네, 2차 클리닉이 되겠죠. 위치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마스크라고 있어요. 예, 이 단백질을 또 한번 하겠습니다. 케라틴에 있는 피카에 있는 단백질들을 모든 것을 다 흩어줬어요. 이 상태에서 케라틴 핫 오일이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마사지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샴푸실에서 마사지가 전부 다 되겠죠? 네, 이렇게 하고 가볍게 세척한 다음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수분 조절 후에 피카로 더블로 뿌리를 살려볼게요. 네, 우리 이렇게 그 모든 머리에 있어서 좀 결을 반짝반짝하게 하고 싶고 윤기도 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뿌리를 한번 확실히 살려보세요. 그러면 결도 예뻐지고 웨이브도 예뻐져요. 근데 피카에 지금 그 저희는 13mm로 1차로 이렇게 뿌리를 살려요. 그래도 굉장히 많이 살겠죠. 그렇지만 17mm로 더블로 살려요.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 오셔갖고 더블로 이렇게 뿌리 살리는 거 보시고 굉장히 많이들 놀라 하시는데요. 피카의 장점입니다. 네, 이렇게 더블로 뿌리 살려서 하시면 굉장히 예쁘게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컬이 또 걸리게 되겠죠. 뿌리 굉장히 많이 살죠?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피카는 그 세 판넬로 나눠서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측 판넬 먼저 하겠습니다. 자, 우측 판넬도 좀 내가 컬을 조금 강하게 내겠다 하시면 세 판넬로 나눠서 하시면 되고요. 약간 루즈하게 좀 하시겠다 하시면 저처럼 두 판넬로 나눠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두 판넬로 나눠서 첫 번째 판넬 할게요. 첫 번째 판넬은 제가 피카에 19mm로 와인딩 들어갈게요. 그래서 자, 이렇게까지 수분 건조 하시고요. 자, 보시면 잘 보시면 여기는 버진이에요. 근데 여기는 손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와인딩 하실 때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손상된 부분에 잘못하시면 경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서 수분 조절하시고 빗하고 아이롱하고 이렇게 딱 붙여주세요. 조금 기다리시면 자, 이 부분이 건조가 되면 머리카락하고 빗 사이로 이렇게 톡톡톡하고 이렇게 머리카락이 튀어 올라와요. 그죠? 그래서 그대로 천천히, 네, 천천히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다 들어가면 자, 연예인 덮개를 이렇게 덮어주세요. 덮어준 상태에서 요 손잡이에 보시면은요, 네, 이렇게 꺼주시면 돼요. 꺼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잔열을 이용하는 거고요. 덮개 아이롱으로 네, 활용을 하셔서 네, 이제부터 자, 이렇게 빠지는 거 그냥 빼버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데려주기. 자, 여기서 저는 마무리 할 거예요.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19mm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좋죠. 속에는 지금 손상이 있는데 겉에는 또 버진이고 이럴 때 우리가 아이롱 하실 때 굉장히 골치 아프거든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놓으시고 자, 이렇게 펴주신 다음에 네, 앞으로 놨다가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에 두 번째 판넬입니다. 자, 끝까지 수분 한번 자, 이렇게 끝까지 수분 조절 하신 다음에요.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조금 기다려주세요. 자, 조금 기다리시면 수분이 한 뜸 정도 건조가 되고 나면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카락이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오죠? 네, 굉장히 좋아요. 천천히. 자, 지금부터는 제가 층을 많이, 디스커넥션을 많이 쳐놨기 때문에 빨리빨리 와인딩 하는 것보다 끝뜸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천천히 네, 층층마다 끝뜸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천천히 2초씩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모발이 어떻게 돼요? 빠지는 거 없이 끝까지 네, 이렇게 와인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빠지는 건 빼시고요. 자, 이제부터는 덮개 아이롱을 딱 집어주신 다음에 이 손잡이에 보시면은요 온도를 꺼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롱에 있는 건 저온이 되겠죠? 자,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셔서 자, 잡으신 다음에 반바퀴만 이렇게 돌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돌돌돌. 자, 또 다려주시고 돌돌돌. 재밌겠죠? 네. 피카가 이렇게 손상모하고 버진모하고 있을 때 극단적으로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이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셔서 연예인 펌기로 활용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조가 됐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래서 완전 건조가 되면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입니다. 좌측의 첫 번째 판넬. 자, 끝까지. 자, 보세요. 수분 끝까지 이렇게 수분 건조해 주시고요. 자, 한 바퀴 반 정도에서 빗을 아이롱하고 빗하고 이렇게 나란히 놓으세요. 그래서 한 뜸 정도만 건조가 되면 예, 머리카락과 빗 사이로 머리카락이 빠져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인딩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톡톡톡 하고 끝이 다 올라오죠? 네, 이렇게 천천히. 그래서 끝이, 어머,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면, 자, 연예인 덮개
피카의 효자 매뉴얼이죠. 덮으신 다음에 여기 손잡이를 이렇게 꺼주세요. 그러면 이제 저온이 되겠죠. 아이롱은. 자, 여기서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고온으로. 안에 있는 거는 이제 저온이 되기 때문에 손상이 있는 머리가 경화가 안 되겠죠. 네. 피카가 해냈어요. 놀랍죠? 네. 자, 이렇게 고온으로 겉에 건강한 모발을 잡아주고 저온으로 머리 뭐 아이롱 속에 있는 모발을 또 잡아주고, 네,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아이롱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압을 갖다가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두 번째 판넬 22mm예요. 자, 수분 건조 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과 일직선에 놓으세요. 그러신 다음에 한뜸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건조가 돼야 돼요. 이 부분이 건조가 안 되면 머리카락이 안 나와요. 근데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수분이 건조가 되면, 자, 이렇게 천천히 돌리면 이렇게 올라오죠? 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층을 많이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할까요? 2초씩 그냥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아이롱 이렇게 빠지는 거 없이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천천히 천천히 돌려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살짝 들어주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끝까지 다, 예,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여기 손잡이를 꺼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자, 이렇게 반 바퀴만 돌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돌돌돌. 자, 그 다음에 또 다려주시고 또 다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네. 자, 저온과 고온이 함께 하는 거겠죠? 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내 앞으로 놨다가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첫 번째 판넬 또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피카는 봉이 길어서 하기 쉬워요. 자, 백파트 19mm예요. 19mm. 자, 빗을 아이롱에다 탁 이렇게 빗하고 아이롱을 딱 붙이세요. 일직선으로. 조금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네, 한뜸 정도만 건조되고 나면, 네, 이렇게 살살 돌리시면 어때요? 머리카락이 톡톡톡하고 튀어 올라오죠? 네. 자, 자. 어머나, 끝이 다 들어갔어요.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자, 여기 손잡이 있는데 보면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꺼주세요. 그러면 이제 저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연예인 덮개는 고온이고,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경화되고 거칠어지고 하는 것이 없어져요. 원장님들도 한번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네, 덮개 아이롱 가지고, 롱 아이롱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아이롱 또 멋진 작품 많이 많이 만들어 보세요. 네, 백파트 두 번째 판넬입니다. 자, 수분 건조 하시고요. 빗과 아이롱을 딱 붙여주세요. 이 상태에서,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다가 하시면, 네, 이렇게 건조가 되면 이렇게 머리카락이 톡 하고 다 올라와요. 그쵸? 이 상태에서 계속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가면 덮개 아이롱 덮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버튼을 꺼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반바퀴만 돌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 자, 또 한 번만 할게요. 자, 돌돌돌. 자. 자, 벌써 윤기가 많이 나면서 건조가 됐네요. 내 앞으로 놨다가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백파트 세 번째 판넬입니다. 22mm예요. 자, 수분 건조 하시고,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셨다가 조금 수분이 건조가 되면 한 뜸 정도 날아가면 돼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쫙 하고 올라오죠? 네. 그래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자, 연예인 덮개를 딱 덮어주세요.
다음에 여기 손잡이를 이렇게 하시면 딱 꺼지게 돼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저온이 되고 겉에는 어떻게 해요? 고온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원장님들이 마음껏 돌리시고 다려주시고 돌려주시고 다려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온하고 고온하고 네, 합작이겠죠? 네. 자, 벌써 다 건조가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내 앞으로 살짝 놨다가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마지막 판넬은요, 제가 수분 조절을 위해서 폴리를 분사할게요. 폴리는 네, 이렇게 수분 건조도 된 것도 수분 조절도 할 수 있고요. 컬에 탄력도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 많이 권장합니다. 자, 수분 건조하신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22ml예요. 자, 우선 이제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끝이 다 들어갈 때까지.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손잡이 있어요. 요걸 이렇게 꺼주세요. 그러면 저온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네, 이렇게 달아주시고, 돌돌돌. 이제부터는 겉에 있는 머리만 고온으로 다려주고, 아이롱 속에 있는 모발, 손상된 모발은 저온으로, 네, 다려주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예요. 뒤에 하나, 둘, 셋, 넷, 여덟 개죠? 아홉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중화 후에 그 하이 프로틴 저희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나서 리페어 크린이라고 해서요. 폴리, 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클리닉하고 나왔습니다. 어때요? 뿌리도 많이 살아있고 볼륨도 굉장히 예쁘죠? 예,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 거의 건조가 다 된 것 같아요. 또 한번 완전 또 풀어보고 예, 또 우리 피카의 매력을 한번 느껴볼까요? 예, 예쁜 거지존의 우리가 그 단발이지만 단순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율동감 있게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